최종적으로 투자 계약까지 도달하는 기업은 대체로 뭐한 두세 곳 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저희가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실제로 B2B 이런 사업이나 B2C 사업이라는 거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사용 경험을 받거나 이런 것을 보이는 그 심사역분들하고는 개별적으로 또 미팅을 가져서 개별 또 심도 있게 저희 사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저희 사업에 좀 호감을 가지고 또 투자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제 파이낸셜 플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순서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저희 회사의 우선 문제 인식 단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아연에 뭔가를 붙이는데 최소 단위로 어떤 식으로 붙여서 면역 촉진할 수 있는 신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드리고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이 구조의 이 촉진제 신소재가 면역 T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40분에 맞춰야 되는데 정확히 40분에 맞춰주시는데. 예, 우리 원원님들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신가요? 발표한 내용이 뭐든지 좋습니다. 뭐 발표 내용이든 내용 밖의 얘기든. 예. 그좀 실적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요즘에 인기가 좋아서 그런 회사들은 뭐 기술 특례를 상장하기도 좋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뭐 처음에 그러니까 벌써 시리즈 A에서 벌써 30배 받았으면은 뭐 굉장히 잘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것만 추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대규모 기준으로 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샵의 이름을 대규모라고 하는 변수 폴리옹 메모 있잖아요 메모 그냥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 폴리옹 마크면 이 밑에 보신 것처럼 이 마크죠 마크 3만원 낼 수도 있어. 그냥 시간까지 지금 무서운 거야? 내가 내달라는 거야. 우리 여기가 안 돼요.